우리 좋은 친구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찬송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우리 주님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 목포 극동방송에 초대를 받아서 목회자 세미나 하려고 목포에 갔다 왔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유출돼서 애기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다고. 예배 드리시다가 애기 울음이 들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 힘겹게 막 씨름하면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기가 찬 청년들 믿음의 배필 만나고 아름답게 결혼하고, 제가 보니까 신혼커플이 두 부부가 보이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가정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자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석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석에 못을 붙이면 그 못이 또 다른 자석 같은 역할을 해서 다른 못을 붙게 합니다. 또 모래에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철가루들이 나와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어있는 철가루들만 분리해서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세상 속에 섞여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불러 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2019년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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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들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주신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를 향하여 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능력과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십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들만 모인 곳은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픈 사람이 몰려오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되게 친절한데 병을 못 고치는 의사와 되게 불친절한데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어느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여쭤보는 제가 바보죠. 불친절해도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실 겁니다. 병을 잘 고치는 소문난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좋은 교회란 영혼이 병든 죄인들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수 모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교회, 영혼육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펄자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받은 이런저런 실망들,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스펄자 목사님이, 어휴, 그런 교회를 저도 알고 싶은데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나한테도 바로 연락을 달라고, 나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다죠. 그런데 당신만은 제발 그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은 다 예수님 닮은 성자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자들만 있으면 그게 또 문제거리가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전하면 그렇게 돼서 불신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받아 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또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 가신 이병균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란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숙제로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로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입이
걸걸했어요. 입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초대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도 입이 거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인생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죄인들 별로 안 많아 보여도 가면 쓴 죄인들 혹은 무리 속에 숨은 죄인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신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시면서 완전한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온 병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혼육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손 아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 본문 외에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른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마태 스스로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보고 부르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비호감 중에 비호감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혐오했고 심지어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받아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의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다가 넣었습니다. 동족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죄인이다, 창기 중에 하나다, 이방인처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근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째려보셨을까요? 노려보셨을까요?
수상한 놈처럼, 못난 놈처럼, 나쁜 놈처럼 생각하며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를 긍휼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마태에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화가 막 혼동되기 때문에 막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요한이고 영어 이름이 존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아, 여러분 딱 생각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니 증오하는 세리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레위는 세리를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많은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만큼 집도 컸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레위 마태를 우리 예수님이 길 가시다 보시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마태에게 네가 나를 따르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단다.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예 주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세 가지 이유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타당하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 앞에 마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삶에 대한 고뇌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지?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죄인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돈은 많이 벌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집은 커도 마음이 비어있는 그 마태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 마태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위하여 마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 따르다가 아 이제 예수님 못 따를 것 같아 하고선 다시 옛날 직업으로 갈 수 있어요. 다시 업으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다시 얻기 어려운 세리라는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을 뒤로 한 채 부유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이런 마태의 순종이 그를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세리로 일하려면 되게 꼼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유의 꼼꼼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모해 놨어요.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어떤 하나님의 예언된 그 메시지를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아서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마태가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새생면 잔치를 열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시대의 문화는요,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요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그동안 마태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또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송별회도 겸하면서 또 그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죄인들, 세리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냐며 아주 경멸찬, 경멸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마태, 세리들, 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잘못 왔나 보다. 아, 주님,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은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가? 혹은 눈도 감고 입만 내밀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이야, 선생이란 사람이 말이야,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나쁜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너를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죄인들을 위하여, 세리들을 위하여 내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셨다면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히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 토라를 늘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잣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굳은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긍휼함을 가질 것을 촉구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도 그래도 한편에는 나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대하여 판결의 지적질을 하죠. 근데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셨던 류효준 교수님이 성경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오로지 몹쓸 죄인만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괜찮은 죄인은 없어요. 몹쓸 죄인만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몹쓸 죄인만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지옥행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비호감이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내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마태를 비호감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마태가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병든 마태를 불러내셨고, 병든 마태 집에 찾아가셨고, 마태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의사가 아니라 마치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왕진 의사 같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의 기대와 달리 세리가 되어 비난만 받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따름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주님을 위한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주를 위한 마태의 삶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것처럼 비호감인 우리를, 몹쓸 죄인인 우리를,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비호감 인생이 호감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호감이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호감형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혼의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또 다른 병자들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호감이더라도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
호감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병자들에게도 의사 예수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